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스트 인디안 로즈드 굉장히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마틴 기타는 이 이스트 인디안 로즈드를 통해서도 앞서 들었었던 그 툭스목에 대한 느낌을 굉장히 잘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스탠다드 시리즈의 이 D42, D4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식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대포 소리 이렇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번에 리이미진드가 되면서 오히려 그러한 특징들을 더욱더 잘 버무려서 제작해 내었는데요. 이 모델은 스탠다드 시리즈의 D42고요. 이 기타 사운드 잘 들어주시고요. 이후에 스탠다드 시리즈의 45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세 번째 기타 사운드도 잘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스탠다드 시리즈에 42치고 45치고 지금은 이제 그 동일한 목재 이스트 인디안 로즈들을 통해서 커스텀화한 모델을 이제 선생님께서 주셨거든요. 혹시 차이점이 어? 이건 좀 이런데? 하는 느낌 드신 게 있으니까요. 혹시 조율 선생님 네, 네. 어떤 느낌 드신 거예요? 제가 앞에 두 기타는 너무 익숙한 소리고요. 특히 리이매진드로 넘어오면서 표현력이 굉장히 뭔가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지구 대표하는 통기타 소리를 찾아갔다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좋은 프로듀서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리메진들이 이제 거기서 4245는 이제 자주 쳐볼 수 있는 모델이니까 느껴지는 거는 제가 느꼈을 때 스탠다드 리메진들은 전부 다 그 빈 공간이 하나씩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인디언 로즈우드들 특히 네, 그 빈 공간이 뭔가 노래를 집어넣고 싶은 느낌이랄까 네, 그런 느낌이라면 마지막 기타는 거기를 꽉 채워놓고 좀 나머지를 좀 네. 줄여놓은 네, 그런 표현이 같은 나무로 가능하다니 잘하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너무 정확하게 찍으셔가지고 네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같은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에서도 마틴 기타가 제작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번 포럼의 주된 요소 중 하나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음향목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벌목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벌목을 했을 때 이거를 악기에 쓸 수 있는 기타에 쓸 수 있는 그리고 마틴 기타에 쓸 수 있는 목재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마틴 본사에 가서 목재소에 가가지고 마틴 기타 커스텀샵 직원분들이랑 마이크라는 목재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같이 가가지고 과테말라 로즈우드 목재만 한 10개 골랐는데 그 중에 두 개만 쓸 수 있다고 마이크가 선별해 주셨거든요. 저도 그래도 뭐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재를 보고 골랐는데 그 중에서도 목재소에서 통기타로 쓸 수 있는 목재를 50가지, 60가지를 보여주고 그 중에 제가 10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 마이크 씨가 두 개를 고른 만큼 마틴 기타는 음향목에 대해서 되게 자신들만의 기준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기타를 제작하려고 하면은 이 음향목이라는 거는 정말 극소수로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온이 바뀌고 기후가 바뀌면서 목재의 사운드 또한 그에 맞게 바뀌기 때문에 기타 제작하는 회사들은 이 음향목이 언젠가는 한정적이다. 언젠가는 이제 자신들이 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틴 기타에서도 이 이스트 인디안 로즈들을 통해서 앞선 우리가 들었던 음향목들에 대한 사운드를 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1970년에 브라질 로즈우드가 단종되고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자 마틴 기타가 선택한 거는 이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인데요. 이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를 선택한 이유는 선생님께서 아까 그 대화에서 말씀하셨던 되게 사람을 듣기 편하게 하는 그러한 느낌을 내는 주된 음향목이 이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와 굉장히 많이 부합하기 때문에 이 목재가 마틴 기타에서 항상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논외로 음향목이니까 음향목이라고 하면은 추구판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상판도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브레이싱까지도 음향목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코스로 이 상판이 시트카랑 아드론다그로 바뀌었을 때 과연 어떠한 사운드일지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브레싱이 시카랑 아드론다그로 바뀌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나오는지 이 OM28을 통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들어볼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너무나도 익숙한 OM28 스탠다드 리이매진드 모델입니다.
이게 상판이 똑같은 시트카지만 브레이스만 아드론다구로 바뀌었을 때 그런 느낌은 어떻게 나는지 한번 같이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까 들으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 드대요? 네. 네. 스탠다드구나. 커스텀이구나. 아, 네. 그렇죠.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부분에 취향 차이가 있다고는 얘기 드렸지만 커스텀에서 제작한 기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렇죠. 뭐 아예 용도가 다르다는 그런 정도 느낌? 네, 받았던 것 같고요. 뭐가 더 좋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 스탠다드 빈 공간이 있어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잘 비교 안 해보니까요. 예. 네, 네. 브레이싱만 바뀐 거는 네. 진짜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딱 이거를 지금 해봐야겠다라고 한 거는 이제 딱딱딱 하는 건 처음인데 신기하다는 느낌 있고 그리고 약간 코아 소리 같은 음역이 튀어나와요. 브레이스만 바꿨는데 네. 구조는 똑같은 네, 구조가 똑같아요. 신기합니다. 이제 좀 더 이 느낌이 강조된 게 마틴 기타의 이제 모던 디럭스 시리즈인데요. 마틴 기타 모던 디럭스 시리즈가 좀 이 컨셉에 너무 많이 다가가 있다면 이제 본 커스텀 모델은 스탠다드 시리즈와 모던 디럭스의 좀 중간점 듣기 편하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코아 같이 좀 공격대 사운드가 훨씬 더 좀 잘 나오는 그런 느낌의 기타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싱도 목재가 바뀌어 있는 사운드 같이 들어봤고요. 이렇게 음향목대에서 같이 얘기해봤고 저희 이번 포럼에 대해서 연주를 해주시고 사운드를도 직접 들려주신 그리고 아 진짜 조일곤 선생님 안 계셨으면 제가 이번 포럼 유튜브로는 진행을 아예 못할 수 있었는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마호가니를 안 들어보나요? 아 제일 중요한 그러면 마호가니 사운드 한번 들어보실 건데 완 네. 마호가니에 대한 사운드를 저는 제일 잘 보여주는 기타라고 생각하는 모델을 통해서 그 마호가니 사운드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드넛 바디로 브라질 로즈드가 있거든요. 그거랑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로즈드랑 마호가니의 차이점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들어야 되는데 연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까먹고 있었어요. 멘트를 까먹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솔직하게 그냥 아예 뭐 틀린 맞고 틀린 거 절대 없습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음향모에 대한 사운드에 대한 설명은 기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긴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된 제작자가 어떻게 제작하냐에 따라서 이 음향모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180도 바뀌는 게 맞기 때문에 뭐가 다 좋고 나쁘고 틀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들으셨을 때 느낌 차이가 어떠신지. 로즈우드라는 나무를 그냥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또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마호가니도 들어봤지만 로즈우드도 좀 다양하게 들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즈우드가 가진 확실한 그 표현력, 마틴이 로즈우드를 가지고 다양하게 뭔가 표현하는 그게 좀 많이 놀라운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약간 보컬이 없는 그런 음악들을 들어보니까 약간 그래서 좀 더 로즈우드 쪽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귀에 계속 남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로즈우드 듣다가 이제 마호가니 들으니까 확 차이가 나는데, 확실히 좀 마호가니가 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서스테인이 좀 로즈우드보다 좀 짧아지고 되게 따뜻한 음색을 낸다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보컬에는 마호가니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 예, 맞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저는 반대로 로즈우드가 약간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호가니보다. 그래서 오히려 더 노래에 어울리지 않나 반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랬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저는 이제 연주를 하고 또 이제 제가 레슨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기타라는 거는 우리의 목소리 기관처럼, 네, 내가 현질할 수 있는 기관인 거죠. 맞죠.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갑자기 다른 사람 목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이 녀석은 이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억 속으로라는 곡을 이윤미 곡을 한 건데 임재범이 한 느낌이라면 네, 마호가니는 누가 있을까요? 뭔가 기억에 확 남을 것 같은 어떤 음색이나 음역이나 그런 것들이 더 잘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있을 수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는 있으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가수 아세요? 라고 했을 때 누구지? 들어봤는데 되게 좋다. 저는 이제 그런 목소리를 좋아하는 편이고 기타 목소리도 그런 목소리를 좀 더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오래 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네, 요런 게 더 재밌는데 약간 네, 네, 그 센 맛을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쉬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맨밥을 먹었는데 깊은 맛이 있네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맞습니다.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괜히 만드는 게 아니겠죠? 그런 거는. 네. 그 마호가니 기타들도. 네. 그래서 모든 목재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네, 현질할 수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찾아서 가면 되는 거고 틀린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짜 마틴 기타 커스텀 샵의 존재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그에 걸맞는 음향목을 쓰는 거니까. 네. 단순히 내 취향이 나는 비싼 목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은 정말 힘든 취향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런 의미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갑자기 마호가니 나오니까 네. 저희 다들 편안해진다. 댓글이 그렇죠. 그래서 마호가니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얘기할 때 더 이상 구할 수 없으면 힘든 거잖아요. 비싸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호가니가 오래됐을 때 사운드가 점점 좋아지는 거는 그 편해지는 느낌이고, 마호가니가 편해지는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로즈우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빈티지로 됐을 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을 때 사운드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 대포 소리가 정말 더 좋아진다.
시원하게 들리는데 대신 재밌는 거는 그 사운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맨밥 그냥 쌀밥과 같이 편안하게 들린다. 그게 마호가니의 저는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로즈우드는 절대 이 느낌을 가질 수 없죠. 아까 뭐 들어보셨던 로즈우드 계열은 아니지만 코코볼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명확하게는 들리는데 마호가니 같이 편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마호가니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하고 제가 이후에 마호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포럼 때 주제가 에이지드, 에이징이거든요. 요때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사운드도 못 듣고 그냥 끝날 뻔했네요. 그 모델 말씀해 주셨나요? 마호가니 모델은 D18 Authentic 1939 Aged 모델이고요. 그리고 브라질 로즈드 모델은 HD28V 브라질 로즈드입니다. HD28V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틴 기타가 D18을 자신들이 이스트 인디안 로즈드로 복각을 하는 애인데 조금 범용성 있게 여러 가지 음악에 사용될 수 있는 빈티지 복각 라인업의 이제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리이매진드 D18을 구입해도 H28V의 느낌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이런 느낌을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에 걸맞게 저희가 커스텀 오더한 제품이었습니다. 기타 앵콜 연주? 혹시 원하신 게 있으신가요? 첫 번째 기타. 아, 첫 번째 기타. 다시 처음으로. OM 제일 비싼 거. 네. 아, 그 제일 비싼 네. 아, 그래서
이것으로 이번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